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DB 구축. 첫 번째 문제는 제품 납품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고 하고요.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자, 우선 납품 현황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것들대로 이행해주면 되겠죠. 납품 일자, 납품 업체 코드, 제품 코드. 얘가 이제 기본 키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납품일자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자, 요 필수 속성을 예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 필드에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수량 필드에는 1부터 1000 사이의 값만 입력되도록 하고 값을 규정하는 것이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해주면 되겠고, 1부터 1000 사이라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크거나 같다 1. 그리고 and, 그렇죠. 작거나 같다 1000. 물론 between A and B로 처리를 해줘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이외의 값이 입력이 되면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1부터 1000, 이렇게 띄워서 이게 없는 것 같죠? 1부터 1000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마침표는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바뀌네요. 납품 업체 테이블 사용하시오. 납품 업체 테이블 역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사업자 번호 필드를 입력할 때, 숫자 세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다섯 자리 형태로 필수 입력이 되도록, 처리를 해라. 이건 이제 입력 마스크에서 처리를 할수 있죠. 필수 입력, 숫자를 필수 입력하는 입력 마스크의 숫자, 기호는 0이죠. 그럼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숫자 3개, 숫자 2개, 그 다음에 숫자 5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입력 마스크 기호는 밑줄을 사용하고, 자, 입력 마스크 숫자 서식, 여기 입력해 주는 것이고, 첫 번째 구역은, 두 번째 구역은 이제 리틀 기호, 지금 대시도 함께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0으로 해줘야, 이런 리틀 기호도 같이 DB의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더바를 입력 마스크 기호로 사용해라. 실제로 표시되는 기호는 세 번째 영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데이터 형식은 여기에서 지정을 할 텐데 하이퍼링크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URL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시오. 필기에서 하이퍼링크에 대한 개념은 배웠고요.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를 선택해주고 어디에 추가해요?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해라라고 했습니다. 추가 납품 테이블에 납품 번호와 비고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자, 이렇게 제외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품 일자 필드가 조건이 하나 붙어 있네요. 2009년 1월 1일보다 같거나 큰 레코드,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2009년 1월 1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날짜 데이터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뭐 다른 조건은 없죠. 이렇게 해서 얘는 닫고, 이 쿼리의 이름은 2009 년도 추가, 아니죠. 납품 추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창에 들어가서, 필요한 테이블들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납품 현황 테이블, 그 다음에 납품 업체 테이블, 그 다음에 제품 목록 테이블. 뭐, 요런 형태로 배치를 해주고요. 첫 번째는 납품 현황 테이블의 납품 업체 코드 필드는 각각 납품 업체 테이블의 납품 업체 코드. 얘를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자, 다시 납품 현황 테이블의 납품 업체 코드 필드는 납품 업체 테이블의 납품 업체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이렇게 하고 그 아래 테이블 간에는 참조 무결성 유지되도록 설정해라. 그 다음에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해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품 현황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는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이건 그냥 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납품 업체와 납품 현황 사이에서 납품 업체 코드끼리, 그 다음에 납품 현황 테이블과 제품 목록 테이블 사이에 제품 코드 필드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큰 문제,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제품별 납품 현황 조회를 위한 제품 조회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얘는 속성 시트가 필요하겠죠. 제품 목록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레코드 원본이 없는데요. 제품 목록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제품명을 기준으로 표시는 하면 안 되고요. 오름차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형태일 겁니다. 예, 정렬 부분이 바로 이 ORD BY로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제품 목록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은 뒤쪽에 ASC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물론 내림차순은 DESC라고 입력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폼 머리글의 TXT, 대문자 TXT 제품 코드, 컨트롤 원본을 제품 코드, 그 다음에 TXT 제조사, 얘는 제조사, TXT 제품명도 있네요. TXT 제품명은 제품명. 그 다음에 TXT 원가는 원가. 이렇게 컨트롤의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이 폼의 최소화 단추만,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최소화 단추만 보이고 있죠? 자, 폼 선택기를 선택해야 폼의 개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쭉쭉 보다 보면 여기 최소화, 최대화 단추되어 있는데 지금 둘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최소화 단추만 표시되도록 이렇게 표시되도록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 머리글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탭 순서를 선택하고 폼 머리글에 있는 이 컨트롤들에 대해서 탭 순서가 TXT 조회 코드가 제일 먼저 탭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CMD 조회, 그 다음에 CMD 인쇄, 그 다음에 TXT 제품 코드, 그 다음에 TXT 제품명, 그 다음에 TXT 제조사, 그 다음에 TXT 원가, TXT 주문 방법.
이렇게 탭 순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폼의 본문 안에다가 납품 현황 폼을 이렇게 하위 폼으로 집어넣고요. 납품 현황 폼을 집어넣어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직접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제품 코드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하위 폼 컨트롤 이름은 납품 현황 상세로 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지금 그런데 이그폼 보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품 조회 폼에서 폼 바닥 글에 위 화면과 같이 닫기 버튼을 작성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폼 바닥 글에 여기 보면 닫기 버튼이 없죠. 그래서 이 명령 단추를 만들어 줄 텐데요. 잠시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컨트롤 마법사 체크를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명령 단추를 폼 바닥 글에 적당한 영역에다가 만들어 두고 이것의 이름은 cmd 닫기 이렇게 하고요. 커맨드 캡션에 지금 닫기 되어 있죠? 닫기 이렇게 캡션을 바꿔주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온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면 되겠죠. 우리가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변수형은 뭐 선언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variant형으로 선언이 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해주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A라는 변수에 대해서 메시지 박스가 어떻게 처리할지 담아두도록 하죠.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폼을 닫을까요?라고 물음표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음표 그 아이콘 보이죠? VB 퀘스천과 예 아니오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VB Yes, No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제목 표시줄도 지금 나와 있죠? 작업 종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에서 메시지 박스에서 VBS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현재 폼이 닫히도록 Do Command 개체 Close Method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부문 종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에 제품 조회 폼에서 역시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TXT 주문 방법 예죠. 이 컨트롤에는 원가 필드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본사 주문을 자 IIF 함수 이용하라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 바로 다 나온 것과 마찬가지죠. IIF 함수는 엑셀의 if 함수와 동일한 함수를 의미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원가라는 필드의 값이 크거나 같다 10. 원가 필드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라? 본사 주문 이렇게 값을 반환해주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개별 주문 이렇게 값을 반환해주라.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요. 역시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큰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납품 현황 상세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제품 코드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의 글꼴 두께. 자, 제품 코드 바닥글에 여기죠. 여기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글꼴의 두께를 굵게라. 그럼 이 형식 탭에 가면 글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 굵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굵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은 제품 코드 바닥글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닥글에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그 이렇게 그 라인 실선이 표시가 된 곳이 있죠. 현재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고 이 아래쪽에 우리가 실선을 만들어서 실선을 그려야 보이는 그런 상태이겠네요.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실선 나오죠. 선. 그래서 적절한 곳에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평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이 컨트롤은 이름이 line 바닥 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뭐 그거 빼고는 다른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TXT 구매가 컨트롤에 계산 값이 표시되도록. TXT 구매가 얘인데 여기 계산 값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요식을 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단가 괄호 열고 만원. 잠깐만요. 이 보고서에 보수의 레코드 원본을 볼게요. 납품 현황 상세, 납품 현황 상세. 이 필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단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만 원. 이거 확인하려고 열어보았습니다. 자, 그 수식처럼 보여서 필드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다시 TXT 구매가 컨트롤이죠. TXT 구매가 컨트롤 원본을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수식을 입력하면 되고요. 필드는 어떻게 대괄호 속에 입력해 주고 곱하기 1, 0이 4개죠. 만원 입력해 주고요. 필드 이름이 좀 특이해서 필드 이름을 찾아본 겁니다. 단가 만원 이렇게. 이거 자체가 필드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누적 수량 컨트롤, 이 컨트롤이죠? 자, 이 컨트롤은 해당 그룹 내에서 수량 필드의 누계값. 그러면 컨트롤 원본을 수량으로 하고요. 누계값이니까 그룹으로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해당 그룹 내에서 수량 필드의 누계값이라고 한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평균 단가 컨트롤의 계산 값이 표시가 되도록 역시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단가 만원 필드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단가 만원 필드의 평균은 AVG 함수로 구할 수 있고 곱하기 하고 1, 3, 4, 만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게 5번까지고요. 자,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제품 조회 폼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제품 조회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제품 조회 폼의 조회 버튼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작성해 주고요.
TXT 조회 코드 컨트롤이 입력된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품 코드 필드와 TXT 조회 코드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죠. 현재 폼을 의미하고요. 필트, 속성 일관된 처리를 하고, 필드 이름은 제품 코드와 컨트롤 이름은 TXT 조회 코드라는 것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뭐, 이제 이건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굳이. 자, 익숙해지면 이 단계를 밟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해줘도 됩니다. 실수를 이제 그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도 많이 본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TXT 조회 코드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라는 거죠. 제품 조회 폼의 TXT 조회 코드 컨트롤의 값을 표시하도록. 자, 제품 조회 폼의 이 TXT 조회 코드.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표시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하니까 얘가 나타나지 않네요. 응? 안 되네. 그러면 우리 그냥 식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에다 하면 안 되고요. 납품 현황 상세 보고서로 와서 작업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같은 폼이다 보니까 이 경로가 표시가 되지 않았죠. 큰 실수할 뻔했고요. TXT 조회 코드의 컨트롤 원본을 다시. 자, 제품 조회 폼의 TXT 조회 코드.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컨트롤 원본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느낌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경로 표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큰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 작성해라.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고요. 필요한 것이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를 조회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납품 현황 테이블과 낮은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납품 현황 테이블에서 제품 코드를 검색해서 그것을 제외시켜버리면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코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제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값을 구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면 nadin 제외시키겠다. 무엇을 검색한다? 제품 코드. 같은 제품 코드를 검색하는 거죠. from 어디 테이블로부터 여기서 납품 현황 테이블을 이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해서 제외시켜 주면 되는 것이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면 되겠고요. 쿼리의 이름은 뭐죠? 미구매 납 제품 현황, 제품 현황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코드가 개수가 동일하죠? 동일하게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품 현황 상세 쿼리의 단가 만원 필드를 원가 곱하기 1만에서 할인율의 값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 뭐 그대로 다 주어졌네요. 그러면 역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납품 현황 상세 쿼리. 그럼 납품 현황 상세 쿼리를 여기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쿼리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필요한 것이 이 필드를 지금 업데이트해라라고 했죠. 단가 만원 필드를 자 업데이트로 해라. 단가 만원 필드를 업데이트해라. 어떻게요? 문제에서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가도 필드죠. 그래서 필드는 이렇게 대괄호 속에 입력을 해주고요.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할인율도 필드입니다. 할인율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이걸로 이게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 쿼리 이름은 납품 단가 계산. 그다음 이제 3번 납품 현황 상세 쿼리를 이용해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납품 현황 상세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필요한 것이 납품업체 코드, 그 다음에 업체명,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연도를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납품 일자를 2열 함수로 받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 매개 변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면 되죠. 대괄호 속에 조회할 납품 연도를 입력하시오. 하시오? 요죠.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요. 얘는 이제 보이면 안 되겠네요. 보이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납품일자 필드 연도 일치하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 납품업체 코드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얘를 눌러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단가 만원 필드와 수량 필드의 합계, 썸 집계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식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지금 그 보이는 부분 납품 금액 만원 이 부분을 얼라이어스로 해서 sum 함수를 이용해서 단가 만원 필드의 곱과 그 다음에 수량 필드의 곱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단가 만원 필드와 그 다음에 수량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썸 집계 함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2007. 자, 미리 볼 그림을 보니까 그천 단위 자리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쿼리의 이름은 업체별 납품 금액 조회 쿼리. 자, 이렇게 작업을 완료해주면 되겠습니다.